네. 사기 강박, 하자 있는 의사표시. 불일치가 아니고 일치하는데 뭐다? 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110조 1항이 사기나 강박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기에 관련된 요건이 있고, 그죠? 또 뭐에 가는 것? 강박 관련된 요건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기 요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 82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요? 밑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것입니다. 1번 사기자 뭐가 있을 것? 네, 사기자 고의가 있을 것. 고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고의가 2단의 고의가 들어갑니다. 2단. 기억해 보시면 사기자가 표의자를 뭐해서 네, 기망을 들어가서 일단 뭐에 빠뜨려야 돼요? 네? 이 착오에 빠뜨려는 고의. 그죠? 그 다음에 이 착오에서 다시 뭐하는 거예요? 착오에서 의사표시를 뭐예요? 하게 하려는 뭐예요? 고의. 그래서 2단 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고의. 그래서 과실로 인한 기망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고의, 2단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면 뭐가 있을 것? 기망 행위가 있을 것. 자, 이 기망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도 있고요. 뭐요?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기망 행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2번의 기억, 기망이란 표의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기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다음, 우측에 니은 적극적 기망뿐만 아니라 소극적 기망 행위도 포함된다. 자, 소극적 기망이 예를 든다면 거기 있어요.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침묵도 뭐가 될 수 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자,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알려줄 의무가 있는 자가 알려주지 않고 침묵을 지켜가지고 그것이 기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을 것?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법성. 자, 사회통념상 위법해집니다. 기억에 사회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무지나 착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기망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일 때 위법한 것으로 된다. 자, 니은은 위법성을 인정한 경우고요. 그건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자, 디귿 체킹하세요. 위법성을 뭐 하자는 경우? 디귿 인정하지 않은 경우. 거기 나왔네요. 과장 분양 광고.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있어 위탁 경영을 통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 광고 동그라미. 할 때서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광고는 아까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광고는. 이 광고는 아까 제가 뭐라고 슬쩍 얘기했어요? 이 광고는 무엇이 아니고 청약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네? 청약의 뭐다? 유인으로 본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런 거예요. 저쪽에 약정. 약정 있잖아요. 첫 번째 약정이 청약이거든요. 근데 그게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한번 구별해 봐야 된다. 그런 거예요.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그러면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도대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갑이 이것을 청약으로 본다면 저쪽에서 하는 게 뭐라고요? 승낙의 자유를 누가 갖는 거예요? 을이 갖는 거예요.
거꾸로 갑이 청략에 유인을 하게 되면 청략하도록 뭐한 거예요? 유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 게 뭐예요? 이쪽에서 한 게 청략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한 사람이 청략에 유인을 한 누가 이 갑이 승낙의 자유를 갖는 거예요. 누가? 갑이.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사무실, 빌딩에 보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실, 비어 있음, 공실, 전화번호 적혀 있죠? 자, 그, 셋방 있음, 뭐 그런 거거든요? 사무실 비어 있음, 빈방 있음. 자, 그게 청약일까요? 청약의 유인일까요? 응? 그 방이 있대요, 방이. 네, 공실 있음. 공실.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럼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세 놓는다는 얘기죠. 자, 이게 만약에 청약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청약 있으면요, 가서, 그럼 제가 들어갈게요. 그러면 그대로 방을 빌려줘야 돼. 예? 근데 이게 뭐라면 이게 청약에 뭐라면 유인이라면 가서 방 있어요 물어보는 게 뭐예요? 청약에 청약 그럼 물어봐요. 방 뭐 쓰시려고요? 아, 장사 음식 장사한대요. 그러면 가면 뭐예요? 아, 음식은 안 됩니다. 사무실용이지 안 됩니다. 해서 뭐 해버려요 이것을? 승낙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자유 갖고 있는 거예요? 갑. 이해되세요? 자, 사업모지 광고가 있어요. 사업모지 광고. 청약일까요? 청약의 유인일까요? 그게 청약이면 이력서 내면 전부 다 취직하는 거예요. 그럼 청약 아니고 뭐다? 청약의 유인이야. 그러니까 이력서 내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청약. 그럼 청약 유인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쓸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청약과 청약 유인을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갑이 자판기를 비치해놨어요. 뭐 했다고요? 자, 자판기 이 비치해놓은 것은 청약일까요? 청약의 유인일까요? 해볼게요. 그럼 해봐요. 그러면 자, 이것이 자, 청약의 유인이라 합시다. 자판기 비치가 뭐라고요? 유인하면 여기 돈 투입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A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돈을 투입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네? 동전을 집어넣는 이 행위가 뭘까요? 청약일까요? 승낙일까요? 아니, 자판기 비치가 뭐라면 청약의 유인이면 이 돈을 집어넣는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청약이야, 청약. 청약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자판기에서 소리가 들려. 잠시 화면에 얼굴을 좀 대지시오. 그래서 A가 화면을 댔더니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인상이 더럽네요. 안 팔아 하면서 돈이 다 나와. 이쪽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뭐라면, 이게 청약 유인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뭐라면, 청약이라면 돈을 집어넣는 게 뭐가 돼요? 돈을 집어넣는 게 뭐가 됩니까? 이게 집어넣는 게. 네?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승낙이 되는 거예요, 승낙. 그러면 승낙하는 순간 자판기에 불이 들어오죠? 자판기에 불이 들어오면, 자,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약정 뭐 했다? 성립했다. 뭐 했다고요? 자, 성립했어요. 그럼 질문할게요.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자판기 컵과 커피가 나와야지 이 계약이 유효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원하는 내 커피가 원하는 것이 나왔을 때 이 매매 계약이 효력이 생긴다.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틀렸어요. 계약이 뭐 하면서 성립하는 순간 여기는 뭐야?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유효. 뭐 했다고요? 그럼 보세요. 해봐. 몸동작 합시다. 약정 뭐 했다? 성립. 내려와서 효력이 생기죠? 그럼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죠?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달라가 뭐죠? 돈 달라. 커피 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약이 뭐가 되는 순간? 성립되면서 유효 4번이 되는 순간 달라가 나오잖아요. 그럼 갑은 뭐 달라? 갑은 뭐 달라? 아니, 갑은 돈 달라지. 근데 돈을 이미 줬잖아요, 나는. 그럼 오늘 뭐 달라? 커피 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 버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버튼을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버튼 누르면 몸통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커피가 설령 여기서 컵이 안 나오거나 컵이 나와도 내용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다만 있잖아요. 이게 달라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갑에 달라는 을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 뭐 해야 되니까? 채무.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채무 뭐에 가는 거예요? 불이행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컵이 안 나와도 계약은 뭐 한 거예요?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달라고 유효했으니까 서로 채무를 이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돈을 채무를 이행했는데 이쪽에서는 뭘 안 줬어? 커피를 안 줬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예요? 컵이 안 나오는 거는. 네? 채무 이행할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뭐다? 채무 뭐예요? 불이행 문제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컵이 남아야지 계약이 유효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판기 비치는 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청약의 유인이 아니고 청약이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뭐 하는 것? 집어넣으면 아 이게 뭐다? 성립하면서 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 유효가 되는 거야. 유효가 돼가지고 내가 눌렀는데 안 나오면 뭐하는 거예요? 나는 돈 다 채무를 이행했잖아요. 이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르죠. 전화해가지고 이거 다시 채워놓으시오. 와서 채워놓으면 다시 커피 먹으면 되는 것이고 내용물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어떻게 할까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행불능이 아니고 이행지체입니다. 뭐다? 빨리 컵 갖다 놓으세요. 최고 해가지고. 컵은 있는데 커피가 없대요. 그럼 이행을 못하잖아요. 그럼 뭐야? 그러면 내 이 매매계약을 뭐하겠다? 매매계약을 뭐하겠다? 아니에요. 취소란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취소 보세요. 아까 뭐 있었어요? 착오. 해보 착오. 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률 행위 무능력 있었죠? 법률 행위 능력 만 19세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3번이었었잖아요. 미성년자가 여러분들 자녀분이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죠? 미성년자 아들, 딸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럼 몸동작 해봅시다. 차고 해봐. 차고. 사기. 그 다음에 사랑해요. 누구? 미성년자 아들, 딸. 요것만 취소야. 제가 여러분들 왜 질문하냐면요. 여기서 취소가 나올 것 같아서 질문해 본 거야. 예? 네? 취소는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차고. 사기, 미성년자. 그러니까 시험 집에 가서
취소하면 뭐야? 이거 아들 딸 사랑해요. 이게 뭐야? 딱 세 가지밖에 없어. 다른 곳에서 취소할 수 있으면 땡. 이때는 취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게 아니고 해 제 이 말이죠. 뭐 쓴다? 해소한다, 제거한다. 무슨 계약을? 이 매매 계약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제란 말은 4번에서 쓰는 얘기예요. 몇 번이요? 4번이 뭐예요? 성립도 하고 유효 4번이 확정유라고. 확정유 있는데 어머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4번이나 해제를 쓰는 거예요. 아까 취소는 몇 번이었더라? 3번이었잖아. 4번하고 3번은 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취소하고 무슨 말을 지금 살짝 언급하는 거야 지금? 해제. 던지는 거야.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자판기에서 보면은 법률 용어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게 컵이 다 떨어지고 내용물이 나와야지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약정 성립해가지고 효력이 생기면 달라가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자판기 비치는 청약이다, 청약의 윤이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써줘, 이렇게 길게.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그걸 모르면 죽어요. 왜? 시험에 나중에 나온다면 청약은 갑자기 어느 자판기 비치는 청약의 윤이다 그러면 맞나? 또 이렇게 써버려. 그러니까 처음에 올바른 습관을 공부할 때 계속 하나만 하지 마시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내가 정말 이 객관식 공부할 때 법을 공부할 때는 사실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이것만 알려주면 공부하는 학생 처음 실력이 늘어날 텐데 그걸 몰라. 그냥 맨날 외우기만 하고 그냥 모르니까 무조건 외우는 거야. 외우다 보니까 다 맞춰. 한계가 드러나 그거는. 법은 그것이 아니고 뭐야?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뭣뭣이 아니고 뭣뭣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판기 매일 보는 거니까 가서 한마디 던져 뭐라고? 청약의 위인 아니고 청약이니까 돈을 집어넣으면서 승낙. 불이 들어오면 뭐다? 아니 불이 들어오면 계약이 성립도 하고 효력 유효가 된 거야. 근데 컵을 누르는데 안 주면 뭐요? 채무불이행 들어가서 문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계약법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법? 그래서 계약법의 그 매매계약하고 이 총칙은 굉장히 연관이 많은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그 신문 광고는 무엇이 아니고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위인에 불과한 거니까 계약서에 그 수익 보장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 수익을 뭐 하지 않아도 보장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다? 기망이 아니라고요. 근데 전국의 이 소비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저 그냥 누가 여러분들 뭐 돈 퇴직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장사 잘못하면 한 방에 훅 여러분 1억 훅 까먹는 거 순간이야. 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1억을 모으지 못해 어디다가 은행에다 집어넣고 은행도요. 이게 뭡니까? 시중 은행은 이자가 좀 싸죠. 근데 약간 저축은행 같은 데는 좀 이자가 좀 높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한 7, 8월 갔다가 일반 은행에서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는 마음에 안 차니까 저축은행 옮겼어. 근데 어머, 저축은행 뭐야? 날라갔어. 그럼 구제받는 게 얼마야? 5,100개 없어. 그래서 훅 날아가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이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은 원래 없으니까 뭐 없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예산 7,8을 갖고 있다가 이쪽 은행에 옮겼는데 그 은행이 폭 날아가가지고 5,100개 구제를 못 받으면요. 사람 생각 무슨 생각 드려? 잃어버린 돈에 대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현재 5천만 원, 그거라도, 아니, 암 없는 사람은 5천만 원 있어도 그게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잃어버린 그 돈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되는 거야. 정신이 이상해져요. 아니, 그런,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퇴직을 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동양증권인가? 거기다 한번 몰빵을 했던 모양이야. 근데 휙, 날아갔어. 그럼 자기 온, 자기 그, 이 젊은 시절 다 돈을 갖다가 전부 다 그걸 뭐 한 거야? 날아보니까 믿던 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기분 나쁘니까 매일 뭐야? 슬퍼. 슬프니까 맨날 뭐야? 슬퍼. 아, 그러다 너무 술을 많이 먹다가 나중에 뭐야? 강한경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어디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돈에, 잃어버린 돈에서 매여 있으니까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없었으면 그런 생각도 안 들겠죠. 사람이 그런 어떤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마음에 따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럴 때는 원래 그냥 없는 거야 해가서 다시 뭐야?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 잡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있었으면, 자격증이 있었으면, 에이, 그럼 자격증을 해가지고 해도 살아보자 이렇게 할 텐데, 다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자격증 딸라 그러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나중에, 혹시 나중에 이러도 있으면, 혹시 내가 저갈 때 이거 가지고 가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돈이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멘탈, 정신적 멘탈이 뭐야? 튼튼해야지 돈이 오고 많지 않아도 뭐야? 내가 예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공부하시고 그런 것도 좀 연구하셔야 돼. 자, 여기 보면 청약과 청약이 이해됐어요? 네, 그거 꼭 좀 기억하세요. 자, 83페이지 갑니다. 인과관계가 있을 것. 네, 똑같죠? 원인,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 뭐에 관한 것?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 있을 것. 네, 거기 나와 있습니다.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 해됩니다. 자, 거기 인과관계는 거기 뭐한 것도 좋고요. 주관적인 것도 무방하고 모두 가능하다. 동기의 착오도 당연히 포함된다. 자, 그 부분을 한번 가로묶어 보세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거기 인과관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주관적인 것도 관계없고 또 모두 동기의 착오도 관계없다. 그러면 이제 동기의 착오를 설명할게요. 자, 갑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을이 어디선가 정보를 입수했어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요 토지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대요. 뭐가 들어선다고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을이 자, 이 지하철역 들어서 이 동기를 갖다가 동기를 뭐예요? 계약할 때 표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지하철역 들어서기 때문에 내가 네 토지 산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바보죠. 그럼 팔아요, 안 팔아요, 이 사람이? 안 팔죠. 그러니까 뭐야? 이 동기를 뭐 하지 않고? 표시하지 않고 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면서 굉장히 기뻤다, 안 기뻤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드디어 나도 뭐야, 한번 기회가 왔구나. 즉, 이 토지를 만약에 1억에 샀는데 여기 들었으면 한 5배 이상 올리겠다. 한 5억 정도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가장 한다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샀는데 나중에 발표가 났습니다. 지하철역은 여기 들어서는 게 아니고 저쪽 다른 곳에 서는다는, 여기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럼 정보가 뭐한 거야? 정보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비점 때 이 사실을 안 후에 누구한테 가서
갑한테 가서 뭐라 합니까? 내가 사실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샀는데 지하철이 안 들었으니까 이 계약을 뭐 하겠다. 취소하고 싶어.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즉 뭐 하지 않은 것. 표시되지 않는 동기를. 그죠? 예? 이걸 착오로 if 만약에 누구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뭐 사놓고? 응? 토지를 모아놓고 매입해놓고 가격이 떨어진다면 가서 언제든지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가서 뭐요?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토지 사놓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토지를 떼봤어요. 그 토지 이용 혹시 토지 이용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 이용 계약 확인서 띄우면은 그 토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토지 사놓고서 뭐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목적 때문에 샀는데 보니까 어머 사용할 수 없네. 그래서 나 이 계약을 뭐 할래요? 그럼 누구든지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 거짓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는 뭐는? 동기는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안 됩니다. 아시습니까? 그래서 무슨 착오는? 동기의 착오는 뭐가 아니다? 보통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무슨 문제가 아니다? 착오의 문제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표시하지 않고 계약해놓고 나중에 표시된 동기를 가지고 문제 삼아서 착오를 취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동기를 만약에 뭐 했으면 계약할 때 표시를 했으면 뭐 했으면 그땐 무슨 문제다? 착오 문제이다가 되겠죠. 뭐라? 착오. 동기를 표시하지 않으면 착오의 문제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동기를 뭐 했으면? 표시했으면 착오 문제가 되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갑이 토지가 있는데 갑이 거짓 도면을 만들어서 퍼트려 이렇게 이 토지가 뭐가 된다고? 개발된다고 헛소문을 막 퍼트려. 헛소문을 누가 퍼트려요? 갑이. 그러면 이 헛소문을 듣고 온 누가? 을이. 이 갑의 토지를 사는 거죠. 네? 그러면 갑의 마음속과 갑의 마음속과 을의 마음속 안을 쳐다보니까 을은 마음속에서 웃고 있죠. 왜 웃고 있을까? 이 헛소문 모르잖아 지금. 이 토지가 개발돼서 알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 토지를 사면 내가 뭐가 된다 이제? 5배, 5억 벌 수 있다. 근데 미안하지만 누구도 웃고 있을까? 갑은 뭐야? 흑심이지. 이 사람도 웃고 있어. 속으로 뭐라 그럴까? 속으로 뭐라 그럴까? 있습니다. 한 놈 걸렸네. 그죠? 이런 동기를 갖도록 갑이 뭐 한 거예요? 유발시켰죠? 이런 걸 뭐라 한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유발된 무슨 착오요? 동기의 착오는, 그죠? 얘가 이 동기를 뭐 하지 않아도, 표시하지 않아도, 이런 건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게 되면 을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 가능하겠죠. 동기의 착오는 원래 표시가 안 되면 착오의 문제가 아니죠. 다만, 표시하지 않았어도 이런 동기를 갖도록 갑이 만약에 뭐 했으면, 유발시켰으면 그때는 뭐 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겠죠. 아니, 이건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칙,
표시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하면 표시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유발된 동계착오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겠죠. 자, 그거 앞에 있는데 굳이 안 갈게요. 자, 이게 착오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됐을 때 착오는 중요 부분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중요 부분은 주관적으로도 뭐 해야 되고요. 중요해야 되고, 플러스 뭐까지? 객관적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백구조 착오는. 됐죠? 네. 그럼 이거 한 걸 갖다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사기 있을 때 사기는 주관적인 것도 관계가 없고 동기의 착오도 관계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백구조 착오는 첫 번째 이 중요 부분은 반드시 주관적인 만 가지고 안 돼요. 이 중요는 반드시 뭐다?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요. 플러스 뭐예요? 객관적으로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A고요. 두 번째 B. 동계 착오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보통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아니다.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110조 들어가면 이게 사기죠. 뭐다? 이게 사기가 들어오면 사람이 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사기가 들어오면 사람이 뭐에 빠져요? 착오에 빠진다고요. 이거는 지가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근데 이쪽에 있는 사기가 들어오면 사람이 뭐에 빠진다고요? 착오에 빠져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사기가 들어온 착오죠. 이거는 그냥 순수한 본인의 착오죠. 그러면 이쪽 착오는 중요 부분은 주관적인 것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객관이 필요하고 또 동기의 착오는 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착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사기가 들어왔잖아. 그럼 이 착오는 이 백구조 착오를 대입하면 안 되겠죠. 이거보다는 요건을 뭐 해야 된다? 완화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이쪽은 이 사기 들은 착오는 반드시 뭐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주관적 플러스 뭐다? 객관적까지 다 갖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라도 관계없다. 주관적인 착오도 관계가 없고 또 이거 무슨 착오도 동계 착오도 표시된 동계 착오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랬어요? 이건 스스로 착오 일으킨 거니까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는 주관적 플러스 객관적까지 가야 되고 표시된 동계 착오는 착오 문제가 아니죠. 근데 사기 들어온 뭐는 이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착오는 이것처럼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중요할 필요 없어요. 주관적인 것도 관계없고 이 착오는 동계 착오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무슨 관계가 있을 것? 83페이지의 4번에 인과관계는 표의자 모인 것도 좋고 주관적인 것도 무방하며 따라서 무슨 착오도 동계 착오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109조 착오하고요. 110조 사기 들어온 착오는 이건 요건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기. 그래서 그거 한번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이 이제 강박으로 들어갑니다. 강박. 네, 강박도 같이 비슷하게 해석 들어가요. 첫 번째 똑같아요. 뭐가?
고의가 필요해요. 자, 몇 단 고의가 필요해요? 2단, 똑같습니다. 두 번째, 무슨 행위가 있어야 돼요? 무슨 행위가 있다?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무슨 행위요? 강박행위. 자, 그런데 2번의 기억 보세요. 강박행위란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해서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입니다. 해악의 종류나 강박행위 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니은 체킹할, 니은, 니은. 강박 정도는 표의자가 자유를 잃을 정도로 강한 것이 하는 것은 아니다. 강변 범행위가 하자는 의사표시로서 취소. 자, 취소, 취소. 써보세요. 몇 번이죠? 1, 2, 3, 4 중에서. 4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몇 번? 3번.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는?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무효자 나왔습니까? 무효는 몇 번이죠? 1번, 3번, 4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자,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박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해야 된다. 자, 써놓고 거기다가 절대적 강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왼쪽에다. 자, 그럼 보세요. 강박 행위가 들어오면 110조 취소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럼 110 취소라는 것은 몇 번을 아까 얘기했습니까? 네? 1번, 2번, 4번 아니면 몇 번? 3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강박 행위가 너무 극심하면 이건 이제 판례에서 예, 무효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몇 번 아니고 1, 3, 4가 아니죠. 몇 번? 2번. 요거는 강박이 뭐였다? 극심한 경우. 요걸 뭐라 한다? 무슨 강박? 절대적 강박이라고 합니다. 가끔 지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강박이 들어오면 법 조문상은 뭐라고 돼 있는데? 3번. 1번, 2번, 4번 아닌 3번.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강박 정도가 만약에 뭐하다면? 너무 극심하면 그럼 사실은 의사 결정 자유가 박탈된 거야. 그러면 아까 저기랑 비슷해. 뭐냐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상은 똑같아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능력 중에서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3번이었죠. 그럼 의사 능력이 없으면 아까 3번 먹었으니까 2번이라고 했었잖아요. 마치 똑같아. 아, 너무 강박이 극심하면 의사 능력,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몇 번 간다? 2번 갑니다. 무슨 무효? 확정 무효로 갑니다. 네, 그거 하나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왜 구별하는지 아세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무슨 법령이요? 이거. 요것들은 일정 기간 내 실제 취소를 안 하면 취소권이 소멸해가지고 확정 유효가 돼버려요. 차고 사기 미성년자 범행이 취소할 수 있는 것들은 일정 기간 내 만약에 취소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지나버리면 취소권 소멸해가지고 더 취소할 수가 없어가지고 확정 유효가 돼버려요. 그럼 보세요. 아까 강박당해서 만약에 계약해서 만약에 한 10억 토지를 갖다가 거의 한 1억에 먹었어요. 네? 그러면 110조 뭐라고 했어요? 아까 110조. 취소라고 그랬죠. 근데 그 강박당한 사람이 일정 기간 내 만약에 뭘 하지 않으면 취소를 안 하게 되면 취소권 소멸해가지고 확정 유효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못 돌려받아. 근데 강박 정도가 너무너무 뭐해서 너무 극심해가지고 한 경우는 3번이 아니고 아까 몇 번이라고 했어요? 2번. 확정 무효야. 그러면 콘크리트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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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무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효는 주기 전인 뭐 할 필요가 없고 줄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 아닌 이상은 말을 해 말을 해. 그렇죠. 불법 원인급여 선풍기 무효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적 강박 무효는 선풍기 무효랑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확정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무효니까 응?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일정 기간이 지났다 한다면은 강박당한 사람은 110조 들어오면 안 돼. 무슨 강박을 들고 와야 돼요? 절대적 강박. 너무 극심했다. 그래서 무효니까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일정 기간 내 취소를 안 하면 취소권 소멸해서 확정 유효가 되고 나머지 2번 처음부터 출발 2번인 것들 있죠. 그것들은 시간 지나도 뭐다? 무효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뭐가 아닌 이상은 말을 해 말을 불법 원인 급여 선풍기 무효가 아닌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 이해하는 척이라도 좀 해봐. 좀 웃든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에서는 그 절대적 강박을 잊으면 안 돼요. 자, 다음 편에 봅시다. 자, 세 번째 무슨성이 있어야 되고요. 똑같아요. 여기 또 무슨성이 있고요. 위법성이 있고요.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사기 강박은 취소는 알겠지만 여기 광고하는 거 아까 예? 수익보장 광고는 아까 뭐가 아니고 유예는 아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아까 뭐예요? 응? 아까 했었잖아요. 뭐 순수한 착오는 주관적 플러스 객관적 또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었었죠? 근데 이제 뭐가 들어온 착오는 사기가 들어온 착오는 요건을 완화해서 주관적인 것도 관계없고 동기의 착오도 관계가 없었다는 거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여기서는 강박이 순수한 강박은 3번 취소지만 절대적 강박은 몇 번? 2번 차이점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84페이지 하나만 체킹합시다. 3번에 1번. 몇 번이요? 상대방 사기 강박만 설명합니다. 상대방 사기 강박 경우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이죠? 그러나 사기 강박은 의사표시라도 실제로 뭐 하기 전까지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뤄진다는 것. 다음 85페이지에 가로 3번 제3자의 관계입니다. 사기 강박 의사표시서는 선의삼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자, 선의한 관심 유무는 물어요 안 물어요? 묻지 않습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또 입증 책임은 취소를 많은 사람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고 그랬죠? 왜? 선의가 뭐가 되므로 추정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은 의사표시 뭐하고 뭐에 가는 것만 효과 중심으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틀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하고 끝낼게요. 자, 당사자 성립 관련돼서는 주제가 내려와서 효력 관련된 것은 뭐죠? 제목. 응? 아니, 제목. 능력. 어? 그렇죠. 무슨 능력이요? 네, 법률, 행위, 능력하고 뭐하고? 의사, 능력. 이 틀을 만들어 주셔야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 지나서 목적 관련된 성립은 많죠? 네? 목적 관련된 성립은
그죠? 뭐 있었어요? 효력은 뭐 있었어요? 효력은? 응, 확정. 확가적 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죠? 다음에 의사표시 성립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의사 성립이 효력감은 어떻게 돼요? 아까 다리 하나. 이거. 그쵸.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한다? 먼저 단독허위 표시,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 뭐예요? 아, 순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단독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통정이 있었고, 그죠? 왼손에 뭐가 있고, 차고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었다? 사기. 그러면 이렇게 놓고서요, 그 다음부터 여기다 연습하면 돼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어느 거예요? 이거, 이거 하고 이거. 그죠? 그럼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의사표시 얘기는 전부 다 누구한테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응? 이쪽은 선의는 보호를 해주는데 악의는. 그럼 이 당사자 목적은 어떤 줄 아세요? 이쪽은? 이쪽은 선의도 보호를 안 해주고요. 악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해버려요. 표만 있으면 천하무적이 돼요. 일일이 가가지고 절대적 이렇게 하지 않아. 한방 푹 찔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 올 때까지 매일 뭐 한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당사자 성립, 법률행위 능력, 의사능력, 목적 성립 내려와가지고 확가적다. 의사표시 성립해놓고 단독허위 표시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통정허위 표시 차고 사기 제목을 매 한 번씩 읽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1번을 설명하고 불확정 무효 하나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취소로 가서 끝낼 겁니다. 됐어요? 아니 자신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오세요. 민법 걱정하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책 안 봐도 상관없어요. 대신 틀은 잊어먹으면 안 돼. 밑에 1, 2, 3, 4 몰라도 좋아. 대신 틀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이해할 때마다 아 이게 저쪽이지 이쪽이지 자기가 분류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근데 뭐가 없으면 틀이 없으면 매일 헷갈려. 법은 틀입니다. 틀 됐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